여러분 안녕! 드디어 리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이 마지막 리뷰야 하고 산게 벌써 10개나 됐다. 아니 저렇게 사서 저 입술에 다 바를 수 있나? 응, 바를 수 있다.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 타우르, 멜팅, 그냥 바르자마자 그냥 촤악 흐르는 그 광, 그 광빨 예술인 애들. 또 틴트 글로우가 완전 또 예쁘거든요. 물먹 립이라고 하죠. 물을 쫙 머금 것 같은 딱그 느낌. 세 가지 준비했고 지속력 꽝이라도 괜찮아. 그냥 이쁘면 얘는 값을 다한 거야. 완전 글로우 글로우 글로우스까지 준비했어요. 웜톤 쿨톤 그런 거 어울리는 거 따로 있나? 계절에 따라 내 얼굴 톤이 달라지고 피부 결에 따라서 얼굴 톤이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고 나 그냥 내가 바르는 게내 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지근 톤이래요 저는. 웜톤도 맞고 쿨톤도 맞고 다 미지근 톤. 누가 써도 호불호 없이 무난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 브랜드 안에서 딱 골라가지고 갖고 왔어요. 리뷰를 해보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자고. 제 입술 불나는 거 아니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떻게 탕후루 탕후루 이 멜팅 립 춘추 전국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 아워글라스입니다. 이거 소개한 적 있었죠? 최애 립이에요. 자신감이 뿜뿜 상승한다는 아워글라스 제품 중에서 손 진짜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많이 재구매하고 상품표도 제일 많은 게 뜨릴이라는 컬러예요. 맑은 레드 립을 상상하시는 분들께 그 이상을 해드리는 이게 후진 불가예요. 한번 뽑으면 후진 불가. 이 멜팅 립계에 있어서 발림성, 제형 이런 마무리감의 조화, 밸런스가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광진 봐, 광진. 영롱하지 않아요. 안까지 맑게 비치는 느낌. 닿는 순간 쫙 멜팅되는 이 느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완전 영롱하게 올라오죠. 광이 막 쫙 펼쳐지는 게 균일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광이 없어지지 않고 덧발라도 이게 탁해지지 않아서 진짜 예쁜 립이에요. 주름 하나도 안 보이고 막 탱글탱글해 보이고 플러피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약간 부어오르면서 그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이 아워글래스 제품 따라한 제품 진짜 많잖아요. 미안하지만 아워글래스 미만사 원조는 원조다. 아니 아워글래스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이 C코르죠. 요거는 올영이 없긴 한데 C코르 가면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3 컬러랑 3번 애플듀 컬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 어머 이렇게 보니까 컬러가 비슷한 것 같네. 어머 똑같지 않네. 얘는 그냥 립밤 같은 느낌이에요. 녹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단단한 느낌. 발색이 조금 더 떨어진다? 립밤처럼? 광 예쁘죠? 네. 바르기 편하긴 하죠. 더 얇으면서 하나의 코팅막이 레트로 쫙 씌워지는 느낌이랄까? 약간 주름 부각이 있어요. 그 대신 얇고 끈적이지 않고 맑은 사용감으로서는 C코르가 괜찮다.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바를 때는 얘를 바르게 되더라고요. C코르는 저렴이 버전이 아니다. 얘네 둘은 달라. 올영에서 찾은 진짜 아워글래스 저렴이는 바로 얘였어요. 하트 퍼센트 제품. 이 제품 진짜 인기 많아서 요즘 난리 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04 로지 피그입니다. 뮤트한 그런 컬러라서 데일리로 바르기도 괜찮아요. 얘도 후진 불가. 발색력 좋죠?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리고 광이 맑은 게 조금 덜한 느낌? 그냥 눈 감고 보기에는 비슷해요. 눈 감고 보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물광이고 수분광 같은 느낌이라서 닿자마자 그냥 싹 녹아버려서 바르는데 약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쁘다. 예쁘죠? 네. 이 컬러 완전 광이죠. 웜톤 쿨톤 상관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네. 제품 너무 잘 만들었다. 가격이 아워글래스랑 3배 차이. 근데 너무 좋아서 이 가격이면 그거 하나 사느니 요거 한 3개를 사면 올영에서 아워글래스랑 비슷한 걸 찾는다 하면 강추. 너무 예쁜데? 데이지크 데일리 컬러로 진짜 잘 뽑기로 유명하고 가격 대비 되게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컬러는 03번 로즈 밀크티 컬러입니다. 이게 조금 애란 것 같아. 카페에서 조용한데 이걸 바르려고 하잖아? 뭔지 알지? 괜히 좀 눈치 보이더라고. 얘도 후진은 불가하다. 발색 잘 되고 약간 흰기 도는 립스틱하고 립글로즈를 녹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뭉치게 발린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이봐 이 소리 어떡할 거야. 부드럽게 발리죠. 컬러감이 매일매일 쓰기에 괜찮고 깔끔하게 발린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드러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뭉쳐요. 광택감 조금 떨어지죠. 탕후루 립보다는 립스틱을 녹여놓은 것 같은 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투명 광이라서 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컬러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술 색깔이 오늘 좀 별로일 때 그럴 때 아예 그냥 덮어주는 용도로 참 좋습니다.
멜핑립이 탕후루가 되는 건 좋은데 바르기가 힘들어. 그냥 난 그냥 대충 바르란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품, 곰손 가능 제품 웨이크 메이크 01번 뮤트 퍼센트입니다. 너무 예쁘잖아. 9,900원이잖아. 컬러 칩이 진짜 다양해서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갖고 와더라도 실패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후진도 된다요? 좀 숨겨져 있는 명템 같은 느낌이에요. 어우, 발리죠, 좋죠? 균일하게 발라지는 편이에요. 광슬 골라오자. 얘도 립밤 립스틱, 그 입생로랑 제품 같은 느낌? 근데 뭐 가성비가 말도 못하죠. 좀 급하게 빨리 발라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주로 이 제품을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기 좋은 제품? 쓱! 올리면 올리면 또 쌓아져요. 한 번 바르면 투명하고 두 번, 세 번 쌓으면 많이 탁해지지 않아요. 이런 류 제품들 중에 누디한 핑크가 진짜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게 예쁘다. 가격이 더 예뻐. 9,900원. 아우글래스입니다. 영롱한 광이 압도적. 이게 되게 유지가 잘 되고 그 위에 바르더라도 텁텁하지 않아서 아우글라스 미만찹. 그 다음 시코르. 광이 얇고 끈적이진 않아서 괜찮지만 멜팅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 하트 퍼센트도 빛과 광이 살짝 빠졌어. 컬러가 다르긴 합니다만 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꾸덕하면서 더 끈적이는 느낌은 있었어요. 데이지크는 다른 영역이지 뭐. 불투명해요. 광이 오일광이에요. 또 웨이크메이크 젤하고 밤하고 섞여놓은 제형. 바르기는 제일 편했다. 얘 지우는 거 한번 볼게요. 슥 하고 지워줍니다. 지속력 부분이라든지 밀착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탕후루 립을 쓰면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깨끗! 촉촉한 물먹 립 틴트. 요런 틴트가 요즘 또 대세잖아요. 그 중에서 완전 베스트 애들만 갖고 왔어요. 이 친구들을 깔고 탕후루 립을 깔아도 돼요. 그럼 지속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진짜 요즘에 얘만 바르고 나가면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립. 박민영 씨랑 수지 씨 메이크업 했던 아티스트가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항상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언니 요즘에 뭐가 립이 이뻐? 아 나는 그게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힌스가 요즘에 괜찮다더라. 걔가 쓰는 거랑 내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무 예뻐. 아, 나도 참 핑크를 진짜 많이 샀어. 그 핑크 중에서 존예 요즘 핑크가 이거다. 힌스의 체리시드입니다. 힌스 제품이 매트 립도 괜찮지만 글로시 립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완전 생기 딱 돌게 만들어주는 착색도 돼요. 지속력 좋아요. 이 립 진짜 잘 만들어서 명품이나 백화점 립 못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해준 그 친구도 이거 갖고 있어.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 근데 그 귀신같이 이걸 또 나는 어떻게 알아. 매일매일 바르는 립도 좋지만 또 약속 있는 날, 모임이라도 있는 날,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카페 갈 때 딱이에요. 화장하고 바르면 진짜 예뻐요. 너무 형광기 도는 핑크가 아니라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후기를 봤더니 완전 평생 립할 거예요. 인생 리뷰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또 지속력이 좋은 편. 주름에 끼는 것도 없는 편. 예쁜 건 말해 뭐해. 아 틴트 글로를 하나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낸 제품이 롬앤의 언니 브랜드라고 유명하죠. 누즈 케어 립추얼입니다. 쿨 리시 컬러예요. 현존하는 틴트 중에 가장 촉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우! 균일하게 발려요. 근데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좀 뚱뚱해서 바르기 좀 별로긴 한데 예쁘니까 봐준다. 아 너무 촉촉하다 진짜. 이름이 케어 립추얼이잖아요. 케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술이 너무 편안하고 기존에 각질이라든지 주름 비각 심하신 분들이 계시죠. 다 필요 없이 그냥 올인원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 안에 판테놀 성분이 들어갔더라고요. 보습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이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립 중에 가장 입술이 편안한 제품이었어요. 롬앤 잘해. 나 얘 좋다. 너무 좋아. 컬러별로 다 사고 싶네. 그리고 원래 잘 썼던 물먹 틴트가 바로 이 제품. 비바이 바닐라의 글로우 베일 틴트 로지 쉘입니다. 얘는 좀 오래 썼어요. 틴트류 중에서 건조하지 않게 좀 얇게 올라가고 끈적이지 않고 편안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얘를 좀 정통적으로 좀 많이 쓰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먹립의 정석. MLBB 컬러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입술 톤 위에서 살짝 올라오는 컬러가. 이 컬러가 제 인기가 많거든요. 쿨톤, 웜톤 상관없어서. 그러니까 색깔이 예쁘다고 얘기하기에는 예쁜 색깔이 너무 많아요. 승에 안 차. 확실히 앞에 두 제품보다 얇게 발리죠. 이 제품 베이스로 깔고 탕후루 립 조금씩 해주니까 괜찮더라고. 얘야말로 쌩얼 립? 그러니까 예쁜지 모르겠다고 하시에 예쁘다가 너무 예쁜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썼나봐요. 얘가 최애였다는.
흰스 광택감 너무 예쁘죠? 올리자마자 화사하게 쫙 올라오는 색감. 그다음에 누즈 얘는 조금 더 차분해지죠. 입술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주름 많고 각질 많은 분들 추천. 바닐라코 이름이 베일이란 말이에요. 또 올라가면 한겹 한겹 들어가요. 울몽 립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꼭 입문을 해야 되는 템이죠. 얘네 둘이 비슷한 것 같고 얘는 좀 거의 없긴 한데 약간은 남더라고요. 2000년대 기억나요? 그 글로스. 글로스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헤라 제품입니다. 아니, 란제리 스피치리스 컬러예요. 지속력 똥망? 컬러 그냥 미치게 예쁘다. 색감 진짜 잘 뽑는다, 이 집.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틴트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발라주는 용도도 좋지만 그냥 그 영롱하게 하나만 딱 올라갔을 때 사진 한 장 딱 찍었을 용도면 충분히 이 값을 다한 거다. 원래는 란제리 컬러부터 구매를 했었거든요. 오, 너무 예쁘죠? 균일하게 발리는 이 발림성 텍스처가 예술이에요. 한 번 더 바르잖아요? 뭉치지도 않아요. 막 발라도 쫀득하게 올라오는 광택감. 입술이 쫙 리프팅되는 느낌? 지속력 봐봐요, 지속력. 자, 봐봐. 지속력은 없다. 기대하지 말자. 팁도 바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납작. 예쁘다. 약간의 플럼핑 있어요? 진짜 이 오묘한 느낌. 핑크도, 로지도, 뮤트도, 코랄 컬러도 살짝 보이면서 가을에 막 니트 이렇게 막 여리여리한 거 입고 딱 바르면 진짜 청순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못 잃어. 란제리 컬러는 진짜 못 잃어. 너무 예뻐서 그 다음 컬러로 샀던 제품? 스피치리스인데 이 컬러가 제니피. 예뻐. 너무 예뻐. 분위기 대박. 한 번 발랐을 때 이 느낌. 두 번 바랐을 때 이 느낌. 광택도 진짜 영롱하죠. 이 영롱한 느낌이 아워글래스랑 비슷한? 이 컬러 바르면 난리 날 텐데. 아, 너무 예쁘잖아. 아, 이 쫀득하게 발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가을 컬러. 가을 낙엽이랑 딱이죠, 뭐. 겨울에 코트랑도 잘 어울리고. 두 컬러는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지속력이 중요해요? 컬러 예쁜 게 중요해요, 피디님은? 컬러 예쁜 거. 저도. 저는 예쁜 컬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면 진짜 다 성공하실 수 있는 립일 거예요. 하나만 사면 돼. 아, 거짓말 하지 마! 다 사라는 거 아닌데 또 다 살까봐 걱정되네. 이번 가을에는 요 세 개 추천을 해드릴게요. 레드, 핑크, 요게 약간 로즈 브릭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로 딱 조합을 갖고 있으면 올 겨울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예쁜 것만 콕 집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답변까지 다 열어드리도록 할게요.